잘 보여요? 안녕. 여러분 안녕. 언니 저 오늘 졸업식 했어요. 졸업 축하해요. 각도 괜찮나요? 머리 색깔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죠. 아, 여러분 보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저번에 잠궜어. 네, 여기서 저번에 그때는 진짜 한겨울이었다. 또 여기 딱 요 연습실에서 했었어요. 그때도 약간 흰 티 입고서는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점 얘기했어요. 기억력 뭐야라니요? 제가 했으니까 기억나죠. 언제 켰냐고? 방금 켰어요. 3분 27초 됐어요, 여러분. 안 늦었어요. 밥은 먹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데 그거 질문 많이 안 해주지? 먹었죠. 자꾸 제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만 해줄 거예요? 아, 졸업을 많이 했네? 오늘 졸업해서 짜장면 먹었죠? 그렇구나. 이게 다 무슨 일일까? 내 맘이 내 맘이 아닌걸. 이제 와 어떻게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내 주위엔 오늘 뭐 했냐고요? 오늘도 열심히 연습했죠. 불안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햇살에 울컥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러다가 네 전화 한 통에 다 났고 언니가 질문을 안 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고맙고 고마워서 대견해줘 이게 다 무슨 요즘 최애곡이 뭐예요? 최애곡이 있어요. 제가 요즘 꽂힌 가수분이 계신데 이 노래를 못 튼다고 이 노래를 못 틀어요. 팝송인데 필터링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K-POP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랄까 나는 행복한 채로 두려워져 참 묘한 일이 이 노래 누구 노래예요? 어쿠스틱 콜라보 선배님의 묘해 너와 라는 곡이에요. 머리 오늘 좀 볼륨이 없죠? 레슨을 해서 그래요, 레슨. 뭐라고 했지, 내가? 그, 뭐지? 춤이. 아니야.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다음 곡 찾아야 해. 다음 곡 찾아야 해. 잘 들어. 네, 알겠습니다.
죄송. 아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 맨날 머리 만져서 미안해요. 아 잠깐만 안돼. 이게 아 좋은 노래가 나왔네. 다행이다. 아 이게 제가 원래 노래를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게 트는데 얼마 전부터 이거 뭐라고 해요? 셔플? 그거를 해놔가지고 랜덤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노래가 나올지 몰라가지고 네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팝송이 많아가지고 아직 그 필터링을 안 해가지고 버리는 법은 모르죠. 나갈 시간 많아요. 그래서 상처가 많아. 일어나다줄 수 있나요? 기대고 싶어. 그대 예쁨 안에서 버리고 버렸던 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믿고 싶어. 눈물이 많아서 사랑에 겁이 많아서 그대 앞에 두고 한 걸음 넘어올까. 어떻게 지른 거냐고요? 아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기회가 하지 않았을까요? 난 볼 수 없죠. 눈물이 많아서 요즘도 오목하세요? 아, 요즘은 안 해요. 다른 멤버는 어디 갔냐고요? 아마 다른 보컬방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내가 읽을 수 없는 댓글만. 어 정말 아 룡지 곤지 봐야 되는데 빨리 보고 싶어요. 지금 볼까요? 지금 봐도 되나? 지금 봐도 되나? 근데 아직 못 봤어요. 이건 제가 한번 추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노래 제목을 지금 보내주세요. 그리고 언제 어떤 V앱에서 추천했는지도 보내주세요. 어디선가 날 부르는데 혹시 그대일까. 어 신유나는 신이다 링마벨 정답입니다. 그대 생각에 잠만 숨겨둔 잠만 꺼내놓고
모르겠어. 믿지 언제나 있지. 맞아요. Ring my bell. I want you. Ring my bell. 혹시라도 우리 만날 때마다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대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기를. 수지 선배님 노래예요. 어떤 V앱에서 했는지 아직 기회 한 번도 안 봤어요. 각도를 바꿔볼까요? 이렇게 힘을 빼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미안해요. 바꾸지 못했다. 안 돼! 다음 노래! 아, 다음 노래 다행히 또 좋은 노래다. 어떻게 케이팝을 이렇게 쏙쏙 골라줄까요? 꿈을 더 잘 보이잖아. 아니네, 2절인가 보다. 예떡님, 지금 노래 뭐임? 지금 노래는요, 아이유 선배님의 별을 찾는 아이라는 곡입니다. 재밌다. 이것도 심장 쫄깃쫄깃하네. 연습생 썰 풀어주세요. 아마 룽지곤지에서도 저희 연습생 썰 했을걸요?
이제 더 이상 아마 연습생 4년 동안 연습 얼마 동안 했는지 이제 모르겠어. 시절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신청곡 틀어주나? 네, 틀어드릴게요. 신청곡 보내주세요. 신청곡 틀어드립니다. 처음이에요. 자주 할게요. 네, 제 V앱이 조금 큰 재미는 없어도 그래도 조금 어쩌다 한번 생각날 수 있어요. 그래도 자주 와주세요. 아이유 선배님 신곡 아까 틀었어요. 나샤이 틀어주세요. 저희 노래는 사실 잘 안 트는데. 나도 댓글 읽어줘 제발. 류진. 오, 달라. 아, 달라. 댓글이 보이면 손가락 하트. 깊은 밤을 날아서. 오, 있어요. 바로 위에. 노래 좋죠.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마음을 바보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없는 저 꿈의 나라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아, 콘서트 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 데리고 콘서트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까요? 이걸 읽으면 머리를 잡아? 머리카락 잡으라고는 안 했으니까요. 이걸 보면 윙크해야죠.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너 뒤에 뭐가 있어? 없어. 댓글 좀 읽어줘. 졸업 후 내 소원 신짱구님 졸업 축하해요. 많은 댓글을 언니 손 들어봐. 제가 휘파람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바로 있죠.
언니 이 댓글이 보이면 닉네임 읽어주세요 하는데 닉네임이 그거 뭐가 뭐가 안 돼요? 죄송한데 저 물 떠와도 겠대요? 그 대신 제가 엄청 좋은 노래 틀어주고 갈게요. 마디도 네가 오는 길 알고 있기 일부러 엇갈린 길을 따라서 걷던 발 그나마 몰랐겠지 다행이야 내가 본 게 뒷모습이어서 그게 기억되는 너의 마지막 모습이어서 오 령채 빠르다 내 맘에 남은 너의 뒷모습 령채 인터넷 쇼핑 좋아해? 좋아해 이 세상 랩이 아니다 지나쳐갔네 사랑 그곳은 알 수 없는 너의 그
명채 댄스 비앱은 언제 해요? 저도 지금 타이밍을 잡고 있어요. 계속 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자꾸 안 되네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여러분. 또 명곡이 나왔네요. 언제부터인지 그대를 보면 운명이라고 느꼈던 걸까. 밤하늘에 별이 빛난 것처럼 오랫동안 내 곁에 있어요. 난 떠오를 때마다 외워두고 싶어. 그대 기억할 수 있게 슬픈 마음이 오면 내가 그대를 지켜줄게. 내 마음 들려오나요? 잊지 말아요. 이 노래 좋아요. 이 노래 진짜 좋은데. 이거는 XX라는 노래예요. 독방을 안 쓰게 된다면 같이 하고 싶은 룸메이트요? 같이 하고 싶은 룸메이트. 일단 좀 생활 패턴이 좀 비슷한 멤버랑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 웃어요? 왜냐면 웃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제가 웃지 마세요. 왜냐면 저도 지금 숙소 생활 할 때도 처음 이제 첫 숙소 생활을 시작할 때 다들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 독방을 안 쓰고 싶어하는 멤버들도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뭐 사다리 타기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독방이 됐죠. 사다리 타기를 하고 그래서 쓰게 됐죠. 너무 감사히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조금 잠이 들 때 조용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시끄러우면 잘 못 잡니다. 불빛 있으면 잘 못 잡니다. 그래서 이 문틈도 이렇게 막아놓는 걸 사고 저도 나름 노력을 해요. 귀마개도 따로 사고. 근데 사실 제가 조금 예민한 편인 것 같아요. 인정해요. 그리고 보통 알람 한번 딱 울리자마자 바로 깨요. 혼자 있는 게 좋다는 걸 열심히 돌려서 말하네요. 왜 그래요? 저는 그니까 근데 알람을 정말 못 듣는 멤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람이 한 4-5번이 울려도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인나서 그 방에 가서 알람을 대신 끄고 하죠. 또 저는 알람이 되게 왜냐면 자고 있는데 기분 좋게 일어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알람이 되게 기본 알람 똥땅땅 이렇게 하면서 좋은 이렇게 일어나는데 꼭 유나랑 리언 그냥 얘기할게요. 리언이랑 유나는 엄청 진짜 귀가 약간 깨질 것 같은 그런 알람음으로 해놔요. 그리고 굉장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저는 그거에 비하면 되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잠이 많이 줄었어요. 저도 진짜 많이 자고 싶은데 쉬는 날 같은 경우에 왜냐면 일어나 있으면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먹죠. 저도 자고 싶어요. 자고 싶은데 그 시간이 되면 눈이 떠져요. 근데 제 생각에 만약 하게 되면 예지 언니가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만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몰라. 아 잠금 걸려 있어. 이 드라마도 제가 정말 재밌게 봤죠. 뷰티 인사이드 OST예요. 뷰티 인사이드도 진짜 재밌게 봤고 이번 생은 처음이라도 진짜 재밌게 봤어요. 왜 남의 집 고양이 이름을 함부로 짓습니까? 아 고양이 이름 우리랑 다
다들 아세요? 이번 생은 처음이라. 재밌어요. 아직도 혼잣말 많이 해요? 네. 근데 줄이려고요.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줄이려고요.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 잘 안 봐요. 여러분이 듣는 제 혼잣말은 아주 일부예요. 근데 습관이라 줄이기가 힘들... 저랑 똑같은 분이 계시는군요. 네, 아, 볼 시간이 사실 이게 되게... 왜냐면 눈이 되게 피로하더라고요. 노래 제목은 굿바이예요. 굿바이. 굿바이. 근데 갑자기 혼잣말하면 좀 무섭긴 하겠다. 네. 이제 멤버들은 완전 적응을 했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 조금 당황을 많이 하시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냐? 아이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럴 수? 야, 말해봐. 나는 그대 가질 수 없는 형편없. 남자기에 너는 넘어선 안 되는 아름다운 여자이기에 하는데 일 못하고 이렇게 후회하는지 너에게 좋은 남자가 아니야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난 네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나쁜 남자야 난 나쁜 남자야 다른 많은 사람들 눈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나지 아유 라벨 떼야돼 너만은 나를 너만큼은 나를 사랑하게 하고 싶었어 아니 쿵을 닦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잡는 거야. 남자랑 믿고 싶어 남자가 아니야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예지 언니가 저를 이상형으로 뽑았다고요? 언니가요? 저를요? 그랬나 보군. 어머, 아 여기서 브이라이브를 키면은 자뻑하지마. 그거 아니야. 아니 예지 언니 개인 취향이잖아요. 각자 취향이 다른 거지요. 네, 미치 마크 보입니다. 아, 그래서 뭔가 연습생 때도 뭔가 춤출 때 그래서 예지 언니가 잘 쳐다봤군요. 언니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아닌가? 네, 이상형도 우리 영이야. 기적엔 울리보야. 아니 눈이 갔으니까 쳐다봤겠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팁 있을까요? 이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Take my hand, take a breath, hold me close. 채령이는 연습생들의 연예인 아니었을까? 네, 아니었어요. 저희끼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아, 대신 저 대신 팁을 주셨어요. 슬립이지.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주셨네. 네. 중요한 팁이라고 하시네요. 네. 사실 이거 제가 사실 말하기 조금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도 늦지 않았어요. 왜 멤버들이 연예인 보는 기분이라고 했냐고요? 그거 진짜 맨 처음에만 첫인상 첫인상 반배정 잘 되게 해주세요. 룡채신님 반배정 떨리죠? 저도 반배정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아, 이
이 별령이 제발 이채령은 아니길 막 이러면서. 공부가 전부가 아니니까요. 중학교 야구 선수 하고 있는데 민준아 화이팅! 그 이별령은 이채령 아니에요? 맞아요, 저였어요. 그 령 들어간 령이 흔하지가 않아요. 웬만하면 저라고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그 이치 플레이타임 봤어요? 네, 당연히 봤죠. 촬영도 너무너무 재밌겠어요. 제가 또 애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촬영 소식 들었을 때 사실 영어를 사용을 해야 하니까 되게 기대도 되고 애기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신났어요. 기뻤어요. 진짜 너무너무 기뻤어. 진짜 계속 하루 종일 방방 뛰었던 것 같아. 그러고는 그날 완전 꿀잠 잤어. 알아서 이렇게 잘 나오던. 여러분 재밌게 봤어요? 윙크와 뺨을 동시에 찌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 저번에 했거든요. 채령이의 있지 이상형은? 저는 리아 언니? 지순. 일단 리아 언니는 진짜 가끔
진짜 말도 안 되게 귀여울 때가 있거든요. 진짜 네. 너무 진짜 그리고 또 시끄러울 소리가 들렸나요? 아, 조금만 그리고 또 좀 차가운 분위기도 가끔 아주 가끔 들렸어도 못 들은 척 해주세요. 안 들린 척 해주세요. 부끄러우니까. 이것도 보조개예요? 안 들렸죠? 아직 믿지 와 이런 것까지 이런 소리까지 구매하고 왜지? 아, 벌써 9시가 넘었네요. 여러분,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래요. 곧 설날이죠. 아 노래가 자꾸 와. 저는 이제 가볼게요. 캡처 타임? 좋아요. 어떻게? 캡처? 근데 캡처 타임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왜 이렇게 오늘따라 머리가 맘에 안 들지? 한 시간! 안녕. 좀 밝아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빈틈이 찌에서 만나요. 고마워요. 좋은 밤. 굿밤. 마지막. 또다시.